안녕하세요.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. 오늘 제곱근 문제풀이 이제 2근이 나왔던 거를 지나서 3근이 나왔던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똑같이 문제 6번이면 4, 6, 6, 4, 8, 9 똑같이 놓겠습니다.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두 개씩 89, 64, 46 뒤에서부터 자리점이 시작됩니다. 만약에 점이기 되어버리면 뒤에 또두 개씩 준서를 매깁니다. 자, 이건 답이 나와 있는데요. 오른쪽에 써놨는데 첫 번째 근부터 정해주겠습니다. 첫 번째 근은 제곱근 9구단에 의해서 46과 가장 가까운 것을 구한다 그랬습니다. 그럼 66이 36이 되겠죠? 77이 49는 너무 크죠? 자, 66이 36 했습니다. 그 다음 기억하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는 반땅이라는 걸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. 반씩. 9의 반은 4.5, 8의 반은 4, 4의 반은 2가 되겠죠. 6의 반은 3이 되고, 1의 반은 0.5가 됩니다. 조심하세요. 자, 그 다음 두 번째 근을 구할 때에는 첫 근으로 구한다 그랬습니다. 첫 근으로. 반땅은 한 번만 하는 거예요. 자, 첫 근으로 두 번째 근을 구한다. 6, 8 정도 들어가나요? 6, 8이 48. 자.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안 까먹었나 모르겠습니다. 88이 마지막 근 정해준 거예요. 88이 64의 반은 얼마입니까? 64의 반은 32가 되겠습니다. 곧 끝난 자리부터 이어서 32를 빼줍니다. 그래서 100의 자리 근과 10의 자리 근이 완성이 됐어요. 자, 그 다음에 세 번째 근을 정해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두 번째 근을 정해줄 땐첫 번째 근을 이용을 했고, 세 번째 근을 정해줄 때는 68이라는 숫자, 즉, 첫 번째 근과 두 번째 근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. 자, 여기 앞에 20이 아니라 204까지를 봐야 되겠는데요. 204 나누기 68이면 대충 3 정도가 들어가겠습니다. 그죠? 자, 3, 6이 18 빼줍니다. 그죠? 제가 손가락을 하나씩 움직여도 이해 좀 해주세요. 그 다음, 3, 6, 18 했으니까, 그 다음, 3, 8이 24. 그 다음 마지막 하나 빵빵 마무리라고 해가지고 3, 3은 얼마예요? 9가 되겠죠. 근데 9의 반이라 그랬죠. 3, 3은 9가 아니라 4, 5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답은 683이 되는 겁니다. 자, 다음은 두 번째 문제에 이어서 해볼게요. 그러니까 교재 65쪽에 아래 개평 문제 7번 198916을 놓습니다. 이거 뭐 아무 데나 놔도 되는 게 아니라 점을 기준으로 해서 놓으면은 나중에 두 개씩 근 구하기가 쉽습니다. 자, 19의 첫 근은 얼마가 될까요? 어떤 분은 6 곱하기 3이다, 뭐3 곱하기 2다 여러 가지 나오는데 두 수가 꼭 똑같아야 된다 그랬습니다. 그럼 뭐가 있을까요? 2는 4, 3, 3은 9, 4, 4, 16, 5, 25. 안 되죠. 그러니까 4가 되겠습니다. 4, 4, 16 빼줬습니다. 그 다음 뭐 해라 그랬어요? 잊지 말고 반땅. 자, 6의 반에 3, 1의 반은 0.5, 9의 반은 4.5, 8의 반은 4, 3의 반은 1.5. 이제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잘 되시리라 봐요. 자, 이제 두 번째 근 구하는 거는 첫 번째 근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습니다. 19만 보겠죠. 아직은 19 나누기 4는 한4 정도 들어가네요. 그죠? 4, 5, 20은 안 됩니다. 4, 4, 16. 그 다음 여기서 혼돈이 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까먹으면 안 돼요. 화장실 갔다가 밑안 닦고 가는 거랑 똑같습니다. 여기서 안에서 많이 틀리는 사람들이 많아요. 자, 4, 4, 16은 빼줬어요. 그 다음에 얘 마지막에 정해준 두 번째 근에 대한 빵빵 마무리가 남았습니다. 어떻게? 4, 4 똑같은 숫자 곱해서 16에 뭐라고 그랬어요? 반이라 그랬죠. 16의 반은 8이 되겠습니다. 이렇게 뒤에서 8이 되겠습니다. 조심하셔야 돼요. 자, 그 다음에 첫 번째 근과 두 번째 근이 설정이 됐어요. 그럼 세 번째 근을 정해줄 때는 앞에서 정한 두 가지의 근, 265 나누기 두 가지의 근이라고 그랬습니다. 그러면은 얼마가 들어갈까요? 한5 정도 들어갈까요? 4, 4, 16은 너무 좁고, 4, 6, 2, 24는 뒤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5, 6, 6 해볼까요? 자, 우선 작으면 줄이면 되니까 6, 4, 6과 맨 앞에 거 6, 4, 24. 그 다음 또 어떻게 됩니까? 6과 4, 6, 4 얼마? 24. 되는 것 같은데요? 왜?
6방 맨 마지막에 빵빵 마무리 66이 36의 반은 18이 되겠죠. 어? 떨어지네요. 그죠? 5로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. 정답은 446이 되겠습니다.